이번에는 조금 기대감이 있었나 보다. 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. 배려심이 진짜 많으셔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이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일까?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원래 이런 건가? 오해할 수 있어. 아이고, 야, 이거 왜? 어떡해요. 네. 저 장면 저번에 본거 같아. 나 혼자 또 남는 장면. 원래는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계신 거고, 네. 안 하셨다면 안 계신 거고, 네. 그런 거거든요. 네. 아이고. 아,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? 이거 그때 봐요. 봐, 이거 봐. 그때도 한옥 같은 곳이었잖아요. 내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매력이 부족한 건가? 그리고 좀 먹먹했어요. 아, 또 그럼 혼자 돌아가야 되나요? 깜짝이야! 어머, 아유, 이게 반전이다. 반응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? 갑자기 문이 딱 열리면서 나타났는데 사실은 순간적으로 좀 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머 어머 어머, 놀랐어요? 어머, 우리도 깜짝 놀랐네. 야, 저럴 때는 진짜 원래 한번 안아주고 싶겠다. 진짜. 저 사실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어요. 저도 지금 생각보다 은근히 긴장이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른 곳으로 간 것처럼 어디 숨어 있거나 그러면 그 반응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짜잔. 아, 소영 씨가 저런 장난치는 것도 놀라워요. 이렇게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었구나. 그랬네요. 네. 아, 이렇게 된 거군요. 와, 진짜 깜짝 서프라이즈다, 이건. 계속 여기서 진짜 다리 저린데 막 이러고 숨어 있었어요. 서민 씨 표정도 확 밝아졌네요. 네. 반갑네요, 다시 만나서. 네. 서민 씨랑도 더 얘기를 더 해볼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앉아 계세요, 제가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. 요리하시는 거예요? 뭐야, 신혼집 같이. 뭐야. 와인 한잔 드실래요? 그럴까요? 네. 좀 시간이 걸리죠. 네. 저 와인 마시면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. 아. 네. 짠.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. 아.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더 감사하죠. 와주셔서. 닭갈비 맛있겠다. 플레이팅의 엉망입니다. 아니에요. 맛있겠네. 감사합니다. 네, 아닙니다. 짠 하고 먹을까요? 아, 네네. 짠. 마지막 저녁. 네. 아쉬워요. 아, 그러니까요. 아쉬워요. 진짜. 네. 근데 진짜 지금 여기가 이렇게 그림인 것 같아요. 저 포함? 네. 배경도 너무 예쁘고요. 네, 그리고 소영님도 너무 예뻐요. 감사해요.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멘트를 많이 날려?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오게 된다고 하면 뭐 어떤 곳이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. 그렇죠, 그렇죠. 같이 이렇게 요리하고 뭐 간단한 거였지만 하고. 네, 시간 같이 보낸다는 게 너무 좋아요. 어허. 요즘에는 이런 그릇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공방들도 있고 네. 그런 데도 가고 싶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거는 직접 쓸 수도 있고 하니까. 가고 싶고 하더라고요는 데이트를 신청해달라 이 얘기죠. 그 경기도 이천에 보면 도자기 이렇게
굽고 그런 게 있대요. 거기 같이 가요. 아, 네. 아~ 거기 같이 가요. 아, 네. 2000 쌀밥 먹고. 저는 사실 뭔가 꾸미거나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. 그냥 제가 느끼는 마음들을 계속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. 그 표현 자체는 좀 서툴고 정제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확실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했어요. 야. 진짜 바다만 보고 왔네요. 보라색에 앉을까요? 네. 오랜만에. 보라색에. 내 사랑 보라보라. 와 좋다. 아, 나 너무 좋다. 즐거웠어요 오늘 덕분에. 진짜. 아 저도요 진짜. 저도요. 진짜 너무 즐거웠어. 행복했다. 우리가 아마 제일 좋은 데 갔을 거예요. 아 나는 뭐 좋은 데가 아니었어도 아니었어도. 또. 아니 지연 씨가 애정 표현을 하면은. 인섭 씨가 그만해라고 제지하는 기분이에요. 또. 알았어, 그만할게 멘트. 뭐 그냥 리액션이 없잖아요. 보통 저랑 대화하면서 그렇게 리액션 없는 사람도 드물어서요. 그래 본인을 선택했는데 저랑 헷갈리지. 왔어요, 왔어요. 안쪽으로 들어가죠. 자. 차고 앉아야지. 아니 왜 둘이 들어와? 아침에 둘이 나갔잖아요. 내 가만 안 둘러다 가만 뒀어. 아니 오늘 너무 청순하게 입고 나왔어. 이렇게 하고 바다고 막 산이고 지금 사방팔방 다 내놨어요 지금. 난 언니 그래서 좋다요. 와우. 아 진짜 오늘 하루 너무 길었다 알차고. 길었다. 길었다. 하루가 길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? 그러니까. 그리고 두 분이 오니까 좀 표정이 밝아졌어요. 네. 길었다는 표현은 힘들었다는 뜻인데. 그러니까 못됐네. 아니. 오늘 하루 길었나요? 짧았죠. 여기는 되게 짧았다는데 길었나요? 롤러스케이트가 와 대박이었어요. 너무 빼고. 무섭다.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잡고. 나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난생 처음 가봐가지고. 부딪혀가지고 나 옆에 이만하게 귀여웠대 됐네 귀여웠다고 귀여웠대 아 귀여웠다 난 혼자 돌고 나 뒤로 도가 딴딴딴딴딴 하면서 이렇게 샥샥 해서 가잖아 뒤로 가자 희사님이 갔었어야 나도 뒤로 간다 앞으로 가고 싶은데 뒤로 가 근데 어릴 때 롤러장도 다녀보지 않았어?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우! 안 바뀌었네, 오늘? 근데 여기도 오디오가 되게 높고 여기 낮아서 되게 재밌었겠다. 아니요, 근데 의외로 되게 말 많이 해요. 잠시만요, 나랑 있을 때 말 많이 안 했거든. 말 많이 했는데? 우리 그랬어? 되게 재밌게 대화 많이 했던 것 같은데. 갑자기 내가 사라져서 그랬겠죠. 되게 재밌게 많이 했잖아요, 어제. 내가 사라졌다. 갑자기 내가 사라졌다. 근데 어제 되게 재밌었는데. 그랬어요? 점점. 또 재밌어 볼래요? 내일? 왜 그래, 재환님 듣는데. 이게 뭐예요, 이게?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지. 둘이 뭐 하려고 가서? 미치겠네. 미치겠다, 아주. 아니 지금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도 이렇게 막 하네. 와. 내가? 끊어. 끊어. 내가? 아니야? 아니야. 제가 아까 차에서 녹차물 주신 거 있잖아요. 저 희선님이 이거 줬어요. 알아요. 같이 드실래요? 아 싫다고요. 아니 왜 녹차를 줬어요? 어제 녹차 맛을 갖고 녹차 좋아한다길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야 그러면? 없겠어? 없겠어? 이야 이거 뭐야? 안 돼 녹차 주지 마 녹차는 안 돼 녹차 맛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한 그릇 주지 마 한 그릇 주지 마
저는 좀 적당한 질투 좋아하고요. 과한 질투. 아, 그만하라 이거지. 엄청 과한 질투. 알겠어요. 아, 지현님 아예 인섭 옆에 오기만 해봐 이거 지금. 야. 다른 여자들이 이 남자 근처에 오지 못하게 벽을 만들거나 거의 지금 절을 시키거나 성벽을 쌓았어요. 와, 왔다 이거. 오, 제일 늦게 와. 뭐 했어? 어, 아, 다 왔네. 둘이 뭐 했네 이렇게 늦게 와요? 그림 그렸어요. 그림을 그림? 그렸다고? 응. 어, 안 봐. 애써 안 봐. 어, 보여줘. 아, 보여줘야지. 보여줘요, 보여줘. 잘 그려. 어, 그렸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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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그렸네. 와! 그 다음 장은? 어, 안 보여주려 그래. 와, 뭐야? 너 지금 니 웃어. 니 웃어. 아, 너무 튀겨냈잖아. 나도 그림 잘 못 그리는데. 진짜? 어, 저, 좋았겠다. 어, 추워. 너무 춥다. 아, 진짜? 아니, 아. 담요 있다. 감사합니다. 어우, 추워. 아니, 이게 봄이 치면 알겠지만 처음엔 웨이브였어요. 근데 자꾸 칠하면서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뭔가 포기한 느낌으로. 죄송한데 여긴 수염인가요?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? 저기만 저렇게 돼 있어. 저기만 저렇게 돼 있어. 어, 잘 그 생각보다 잘 그렸어, 근데. 근데 여기에 은근슬쩍 다음에 더 잘 그릴게 써 있어. 다음에 또 보자는 뜻. 다음에 오면. 아. 다음을 기약하네. 올라가. 다음을 기약하네. 아, 다음을 위해서 원래 어떤. 근데 왜 이렇게 처지셨어요? 진짜 너무 처져 보여.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. 아, 진짜로? 와, 뭔가 또 일이 있었나 보다. 갑자기? 와, 뭔가 뭔데? 또 심장의 변화가 있는 거야? 그럼 채은 씨 또 뭐가 돼? 그래. 아니. 뭔가 돼? 아니, 일 없어. 오늘 만약에 데이트를 소영님이랑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요. 야, 되게 좋은가 보다. 저런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해맑게 행복해하니까.